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AWS 에듀케이트의 혜택을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택의 핵심은 크레딧이겠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 그런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AWS의 계정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이미 AWS의 유저였고 AWS 에듀케이트를 별도로 가입하면서 이 두 개를 연결시킨 분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AWS 에듀케이트에서만 회원 가입하신 분들. 이분들은 AWS의 그 일반 계정은 갖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왼쪽에 있는 AWS 유저 분들은 에듀케이트에 가입하면 그 혜택으로 이메일로 그 크레딧 코드가 전달됐을 거예요. 그럼 그 크레딧 코드를 AWS 계정에 등록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에듀케이트를 통해서 실습을 진행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AWS에서 로그인하셔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여러분에게 전달된 크레딧이 소진되면서 이제 실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WS Educate Starter 유저 분들은 AWS 계정이 없기 때문에 AWS에 직접 접속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Educate를 통해서 AWS 클라우드 콘솔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상황이 뭐냐에 따라서 잘 선택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AWS Educate Starter 유저분들이 어떻게 실습에 참여하면 되는지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이 Educate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뜨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실습에 참여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AWS Account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Go to your AWS Educate Starter Account라고 하는 링크를 클릭하면 보카리움이라고 하는 별도의 서비스로 이동해요. 이 보카리움이라는 서비스는 여러분의 그 뭐죠? AWS Educate 계정과 AWS의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이제 이 보카리움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뭐 크게 안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여러분이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 첫 번째 요겁니다. 요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크레딧의 양이 저만큼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예.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발급된 크레딧이 앞으로 얼마 후에 만료됩니다라고 하는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금액의 양과 또 남은 시간 둘 중에 하나가 이제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여기 있는 AWS 콘솔이라고 하는 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AWS의 클라우드 콘솔로 이동을 하고요. 자동으로 로그인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AWS 스타터 유저의 자격으로 여러분에게 제공된 크레딧 범위 안에서 AWS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좀 알고 계시면 좋을 만한 것은 모든 서비스를 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허용되는 서비스만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은 허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그 실험 테스트들을 여기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AWS Educate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